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"보화사"는 말 그대로 뭐 담장 안에 피어 있는 복스러운 복숭아거든요. 탐스러운 복숭아. 그러니까 도화살이 옛날에는 이제 남의 입에 올라내리고 남의 눈에 올라내리고 하는 거니까 나빴지만 요즘에는 도화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다면 도화살은 그냥 예쁘네로 끝나버리니까. 도화살 사주를 가진 분들의 특징도 좀 많이도 궁금해하고 시청하시는 분들, 그리고 또 요것도 궁금해요. 본인이 만약에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, 저 가지고 있어요. 그 도화살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? 그렇죠. 근데 일단은 뭐 보통 뭐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은 밤에 없어 다닌다, 하류계에 있다, 아니면 연예인이다, 아니면 무당이다, 뭐 아니면 뭐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이름난 강사들도 도화살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얼굴을 팔고 이름을 팔고 살아야 되면 자기가 좀 노력하고 공부하시면, 그죠? 뭐 아까 지나방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애들한테 뭐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는 거고, 그죠?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도화살이 많은 사람들이 잘 풀리시면 남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면 더 잘 풀린다고 되어 있는 게 도화살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또 자기 기운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시면 연예인이라도, 그죠? 도화살 많은 연예인이라도, 도화살만 있다 해서 연예인이 막 스타가 되는 건 아니야. 이게 도화살과 좋은 운이 들어오면 CF도 많이 죽고 갑자기 좋아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도화살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죠? 꼭 있잖아요. 요리사 중에 도화살 없는 분 없잖아요. 또 요리사 중에 도화살 있으면 또 백 대표님처럼, 그죠?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도화살이 있으면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큰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. 자, 그럼 도화살은 예쁘네, 좋아 보인다 라고 끝난다면, 홍염살은 처음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. 좋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. 근데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의리 있네, 그럼 좀 만나볼까, 그럼 참 좋다 하고요.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사이가 되고 또 좋은 사이가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저는 뭐 살에 대해서 배우거나 뭐 사주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. 저는 책읽는 거 싫어하거든요. 딱 해놓고.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도화살도 있고 홍염살도 있는 사람이 장사 같은 거 하시면 좋겠죠. 그죠? 남 앞에서, 그 다음에 내가 했는 말에 힘이 들어가니까. 그다음 이왕이면은 금상첨화라고 맞죠? 예쁜 사람한테 사고 싶잖아. 얼굴이 예뻐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. 그죠? 그냥 봐도 저 사람의 기운이 좋고 에너지가 좋아 보이고 정도 가고 이러니까 뭐예요? 자꾸 그 사람한테 물건을 사게 되잖아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럼 뭐 말도 잘하시면, 그죠? 스타 강사도 될 수 있고 큰 장사꾼도 될 수 있고, 그죠? 그다음에 뭐 연예인도 될 수 있고. 그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내 사주 팔자가 더럽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홍염살이 있다고 해서도 내가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. 그죠? 살이 있다고 해서 그 살의 성질을 알고 잘 이용하신다면 본인한테 큰 덕을 보실 거고, 도화살도 있고 홍염살도 있는데 막 이렇게 다니면서 콧대만 이렇게 높이시면 어떻게, 오빠애들이 어떻게 해요? 네 잘났네 하고 가버려요. 그러면 연애도 못한다니까. 그런 사람들 있어요. 사주에 꽃 사주시고 보석 사주신데, 저요 남자친구 없어요, 남자친구 못 만나봤어요.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. 내가 도화살인지, 도화살을 많이 갖고 있는지, 홍염살을 많이 갖고 있는지,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? 일반인이 알아보시기는 힘들죠. 근데 뭐 사주 보러 가시거나 뭐 옷에 웹 좋은 거 있잖아요. 그거 깔아서 보시면 다 살도 나오고 해요. 그리고 또 이런 걸 일반인들이 몰라야 되죠. 그럼 저 같은 사람 굶어 죽게요. 모르시고요. 저한테 왔으면 물어보세요.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하게 모시겠습니다. 그런데 있어요. 왜냐면 자기 얼굴 예쁘다고 사람들은 얘기 많이 하는데
이제 막상 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하계살이 많은 거고요. 그 다음에 홍염살을 못생겨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 좋다고 하고 같이 놀러 다니자 하고 같이 밥 먹자 하면 홍염살 많으신 거예요. 차이는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잘 이용하세요. 그러면 도도하면서도 사람을 끌 수 있으면 더 멋있는 사람이겠죠.